네, 오늘 드디어 이 본인의 축구를 만천하에 공개하신 설경 감독님과 인터뷰인데, 그 이전에 JTBC 뭉치면 찬다에 나와서 큰 화제가 되셨어요. 투머치 열정, 골에 대한 그 집착, 선수 시절에 보기 힘들었던 그 컨셉이었어요. 근데 진짜 컨셉이셨는지 아니면 최선을 다했습니다. 골이 안 들어가더라고요. 승부욕 같은 게 있으셨나요? 아무래도 저 황선홍 감독님하고는 그 당시에는 이제 개막전 매치업이었으니까 네. 그런 것도 조금 네 지고 싶지 않았는데 네. 스코어 차이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네.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은퇴를 뭐 했더라도 네. 근데 그 의지와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. 감독님의 그런 예능감이라는 게 사실은 그전에는 볼 기회가 없었으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그랬는데 그때는 K리그의 어떤 홍보에 대한 대의적인 명분도 있었고 어떠셨어요 그 경험?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경남FC 감독이 아니었다면 아마 안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예,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나가서 이렇게 이제 황선홍 감독님하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같이 축구를 하면서 뭐 예능이긴 하지만 굉장히 즐거웠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. 또 방송도 뭐 생각으로 좀 잘 나왔다고들 하니까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이제 방송에 많이 진출하고 계신데 감독님도 만약에 K리그 그리고 경남FC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좀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실 계획이 있어요? 제가 예능에 어떤 감이 있고 그걸 되게 즐기는 이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네, 자주 나가진 않겠지만 아마 이게 지금 홍보가 되고 한다 그러면 뭐 주저없이 나갈 것 같습니다. 아 주저없이요? 저희도 그러면 하나 좀 좋은 경기 팬들하고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올 시즌 개막 빨리 시작해서 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